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캡커피씨 사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알쓸캡사라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캡커피씨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 조금 알아두면 이거는 쓸모가 있는, 그리고 필요한, 그리고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기능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먼저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캡커 PC에서 이제 영상 캡처하는 방법이 있느냐, 질문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메뉴에 뭐이 JPG 스틸 이미지, 그림 이미지를 내보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쇼컷이라고 보입니다. 쇼컷 여기 선택하시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단축키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축키 같은 걸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레이어 기본 보시면은 옆에 스텝 프레임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른바 우리 멈춰져 있는 거 상태에서 영상에서 멈춰진 어떠한 프레임만 이미지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긴 단축키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축키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캡커피씨에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여기에서 이 단축키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시면 좋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가 이제 뭐 A나 B를 통한 편집 과정, 요런 거 좋고요. 그리고 내리면은 확대 축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아니면은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 요런 것도 괜찮고. 다시 이제 스틸 프레임 내보내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뭐 그게 없어요. 스틸 이미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걸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빈 곳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컨트롤하고 P를 한 선택합니다. 그래서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를 이제 저는 이 컨트롤 P라고 해서 단축키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영상만 따로 이미지로 내보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고 싶으냐? 뭐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걸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프레임 선택을 한 영상에서 컨트롤 P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틸 프레임 내보내라고 창이 하나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형식을 뭐 PNG, JPG가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저는 PNG, JPG에서 JPG로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뭐 스틸 이미지, 스틸 프레임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 창에서 어느 정도 창을 지정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스프링 내보내기가 완료되고, 프로젝트에도 같이 이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틸 이미지가 나타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영상의 한 부분만 스틸 이미지, 스틸 프레임을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쇼컷을 가셔서 기본으로 가시면은 이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가 없을 거예요.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여러분들 편한 것으로 단축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단축키랑 뭐 그런 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타임라인 상단에 있는 요 메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옆에 메인 트랙 마그넷이라는 것도 있고, 끄기 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동 스냅 끄기 켜기가 있고, 그리고 연결 끄기 켜기가 있고, 그리고 미리 보기 축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다이 켜기예요, 켜기. 그래서 미리 보기 축을 켜기 하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이 따로 생겨요. 이건 미리 보기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따로 이 하얀색 줄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공간이 줄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헷갈려요. 이 하얀색 줄이랑 헷갈려가지고 편집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미리 보기 축을 끕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 트랙 마그넷 끄기, 여기 킨 상태인데, 이거를 킨 상태에서는 이거를 아무리 영상을 클릭과 클립을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영상 클립을 맨 앞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메인 트랙 마그넷을 끄면은 영상 클립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앞으로 뭐돌 수도 있죠. 네, 중간에 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를 맨 앞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 트랙 마그넷을 키면은 자동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이거를 마음대로 영상과 영상 사이에 뭐맨 앞으로 돌릴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자동 스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킨 상태인데, 이거를 킨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뭐 이미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뭐 크기, 길이를 좀 조절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아, 내가 이 길이를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하얀색 선, 이 기준으로 삼아요. 삼게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딱! 자동으로. 자석처럼. 근데 이거를 끄면은, 자동으로 안 맞춰져요. 뭐, 파란색 선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맞춰진 게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려워요, 편집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켜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결, 켜기, 끄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뭐, 자막이랑 같이 있는 영상입니다. 이거를 하나를 잡고 움직여주면은 자막과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을 꺼버리면은 자막과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결 끄기 켜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연결을 키게 한 다음에 뭐 이거를 영상만 삭제하고 싶어요. 자막만 남기고 영상만 삭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 누르면 자막까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끄기 하시면 영상만 삭제하고 싶을 때 딜리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막만 남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연결, 켜기, 끄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를, 해커 PC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좋아진 점이 이 내보내기에서 동영상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막이 있는 경우에, 자막이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SRT까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에서 뭐 영상을 하나 더 내보낼게요. 내보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과 자막이 있으면 자막과 같이 SRT 파일을 따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SRT로 만든 거 자막 파일을 따로 영상으로 프로 영상에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텍스트로 가시면은 로컬 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막 파일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기를 해서 이 SRT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SRT를 이렇게 영상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SRT 자막이 생성이 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영상으로 내보내면은 자막과 영상이 같이 있는 영상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한 부분, 자막 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글꼴이나 뭐 그런 거다 지정을 해놓고, 우리 자동 자막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똑같이 뭐 디자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이 업데이트된 기능이 이제 SRT, 자막 파일만 따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설정 창으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편집, 보시면은 이미지 기간이라고 봅니다. 즉,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모았을 때, 한뭐 10장의 이미지를 우리가 편집한다고 쳤을 때, 요 길이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초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1.5초로 조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몇 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전체적으로 영상 뭐 타임라인에 딱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은 이 이미지의 길이가 일정적으로 1.5초가 되는 것이죠. 뭐 보통은 지금 현재 5초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임의적으로 조절하고 싶을 때, 이때 설정 창으로 가셔서 이미지 기간에서 길이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가져오실 때이 길이를
일정으로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환 효과, 트랜지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전환을 해가지고, 준연이라는 전환 효과를, 이미지 사이에 이렇게 배치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 트랜지션, 적용한 트랜지션을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우측에,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거를 전체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넣었던 이미지나 영상, 그 사이사이에, 내가 선택한 전환 효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런 기능은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 같은 거를 빨리빨리 넘어갈 때, 여러 장의 사진을 빨리빨리 넘어갈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요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교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클릭하셔서 이제 클립 교체로 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있는 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에요. 영상 선택했는데, 이게 봅니다. 이 자료는 너무 짧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 선택한 영상이랑 교체할 영상의 길이가 다른데, 이 선택한 영상보다는 교체한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교체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즉, 선택한 영상을 보다 교체한 영상의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클릭하셔서 다시 클립 교체로 가시고, 조금 긴 영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체를 할수 있는지 길이, 부분, 영상의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클립 교체로 하시면은 이렇게 클립이 교체가 됩니다. 영상 클립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 클립을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캡컷피치 사용법을 해보았습니다. 캡컷피치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업데이트 확인 방법을 계속 알아보시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계속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알아두면 쓸데있는 캡컷피치 사용법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